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크게 밀렸던 탓에 오늘은 어제보다는 낙폭이 제한적인데요. 코스피는 현재 0.14%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면서 2,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00선 무너지면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조선과 철강, 2차전지 장비주들 어제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나 NFT, 성장주들 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이 1,2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코스피 시장은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환율이 어제 1,200원을 잠깐 뭐 시도도 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네. 뭐 찍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알 수가 없는 게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힘들었습니다. 유독 힘들었는데 또 막상 오늘 시장이 되고 나니까 어제 이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또 왜 하필 우리나라만 이렇게 미리 힘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을 또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언제부터 괜찮다, 언제부터 괜찮아진다, 언제까지 힘들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앞으로 급락한다, 아니면 이제부터 막 본격적으로 2022년 랠리가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선별적으로 정보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은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장이 앞으로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오고 또 한 번 급락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 뭐 당장 믿기는 어렵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수급 자체도 스스로 어려워합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시장 자체가 스스로 어려워하는데 지금 누구도 그 어느 방향성을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걸러서 정부를 좀 채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데에서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뭐냐면은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업종과 종목을 좀 세세하게 보는 것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막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뭐 어떤 이유로 샀던 간에 무관하게 투자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업종을,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점 때문에 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힘들면은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좋아 과열된다라고 하면 조금 차익실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막연하게 앞으로 참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사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힘들어질 때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업종과 종목을 보는 이런 선택적인 시장은 선택적인 뭐 투자 전략은 어떠한 시장이라든지 조금 뭐 불리하게 가지는 않고 무난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구나 하고서는 좀 선택적으로 좀 채택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략은요. 정리해드리면은 업종과 종목으로 좀 세세한 투자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을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지수의 방향보다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집중해서 살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이 가진 고유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근데 김상현 전문가가 말씀한 거랑 이제 같은 궤입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 제가 올해 첫 거래일에 말씀드릴 때 올해 분명히 시장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만큼 기회가 될 가능성 높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같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복기를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무 요즘 정보가 많습니다. 방송도 사실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채널도 여러 개고 또 유튜브도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뭔가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들이 또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웬 광고 문자들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정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어제처럼 지금 장이 뭐 거의 자비 없이 빠지고 있고 또 빠졌다가 양목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또 밀리면은 심리가 또 무너지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가진 종목들 대부분 여러분 지금 빠지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 빠지면은 시장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심리가 무섭고 또 이제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은 복귀를 해서 정말 지지해줘야 될 자리도 이탈을 했는지 혹은 모멘텀이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리할 종목과 손실이 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갈 종목들을 확정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그 시점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있는지 또는 상황이 변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시기보다는 내 종목들 복귀하면서 공부를 좀 해볼 시간이다.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때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더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인지 집중해서 확인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에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좀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해볼까요? 하방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여러분들 방송 오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매매보다는 대부분 하방이 잡혀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하방이 단단한 종목들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걸 저희 열심히 전문가들 털어놓은 프로그램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얼마 안 됐죠. 12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22,500원이고 지금은 23,300원이니까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한 두 달 가까이 하방을 잡아 있는 종목이고 그 종목이 이번에만 저점이 아니고 전에도 8월 달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저점을 잡은 구간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 그 당시에 저희가 27,000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변화 없습니다. 네. 사정 변경 없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이 종목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팔까? 손실 별로 안 나는데 약수익인데 네. 팔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7,000원 유지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수익률 리뷰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에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고수에픽 종목들을 선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골수에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퀴즈는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북으로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 인테리어, 무차입 경영, 테슬라 네 가지 힌트를 들어봤는데 인테리어와 테슬라 엮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참 같이 보기 힘든 네. 키워드인데 네. 특이하게 이 종목 같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 좀 설명 좀 드리겠지만은 오늘 이제 고스에픽 종목은 인테리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만 원대, 오늘은 2만 원 초반대에서 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1.7% 정도 내려온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추세 자체적으로 크게 뭐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번 횡보해주는 구간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은 뭐 아까 보였던 키워드들 인테리어나 테슬라 이런 키워드들 받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로는 뭐 120일선 이상에서 조금 좋은 흐름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하게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리모델링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일을 하냐라고 보면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어떤 큰 빌딩에 들어갔을 때 이런 로비에 들어가면은 네. 되게 막 화려하고 이쁘게 좀 장식된 로비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로비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이제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점포들도 웬만한 점포들도 이제 여기서 맡겨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서는 자동차 전시관을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시공까지 하게 되는 이제 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가정집을 꾸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네. 사업자를 위한 뭐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매출처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계속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테마들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 뭐 건설 기자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같은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건설이나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테리어 관련주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집보다는 또 회사 건물이나 빌딩 바깥쪽에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럼 테슬라는 왜 나온 건지 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네.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를 만든다 이게 아니고 테슬라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주식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무차익 경영도 지속되고 있고 32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견실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이 이경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투자한 게 이제 테슬라 주식을 주축을 한 거죠. 네. 이게 12만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영업 외 이익으로도 잡힐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한 번 정도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 흐름이 있다가 오늘 눌림목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시황 때 복귀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외로 매수 이유가 없이 사거나 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이유를 판단하는 그제서야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가 잘 가면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 안 하시는데 샀다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아서 밀리면은 내가 제대로 산 건가?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복귀를 급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실적을 그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놓고 실적 봤더니 다 시뻘개예요. 다 적자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오래 가져가기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좀 롱텀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글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 네.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퀴즈 정답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울하게 지내시기보다는 이럴 때 저희 방송도 좀 참여해 주시고 주식이라는 거는 안 좋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할인 행사를 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실적도 좋고 투자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나 아마존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런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회사 이름이 굉장히 또 좀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네. 이제 보물이나 예를 들어서 나라의 나라의 이제 보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외웠죠. 보물 1호는 무엇인가, 국보 1호는 무엇인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외울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의 보물을 뜻하는 단어를 앞에 두 글자 써주시고 뒤에 세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꾸미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꿈이 네. 그 이쪽 계열을 꿈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의 꿈이 원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엔 조금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법대를 가셨어요. 예, 네.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 갈 때는 공주 영상정보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학과가 유일하게 있었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공부한 게 아깝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네. 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이제 웹 땡땡땡땡 그래서 땡땡땡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각적인 뭐 예술적인 그런 것들 표현하는 세 글자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네. 항상 말씀드리죠. 정말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들 또 재밌는 이야기들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름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약간 국가의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뒤에 세 글자는 앞에 힌트에서도 드렸듯이 인테리어 땡땡땡에 들어가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오늘 완성이 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연들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효성첨단 소재. 네. 82만 2천 원. 네. 20%입니다. 네, 효성첨단 소재 82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몇 달간 방치하고 안 봤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는 되게 길게 가져갈 거라고 그 나름 제가 판단해서 네. 하고 묻어놨는데 네. 예, 봤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묻어놓으신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까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일단 질문 주신 게 두 가지였죠. 뭐 기업 가치 훼손된 건지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이제 이 두 가지 좀 질문 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래 가져갈 건가요? 지금도 계획은 계속?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졌다면 네.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제 그런 가정이라면 오래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렇다면 근데 네. 뭔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네.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을 보면 돼요. 뭐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는 옷들 있죠.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판매를 좀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후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방이란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물건은 앞에 예를 들어서 타이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의류 회사가 매출을 내고 그 회사들의 매출이 잘 나오면은 뒤에서 원료를 공급을 해주는 이렇게 좀 뒤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뭐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도 그렇고요, 의류도 그렇고 그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못 하는 게 옷을 만들고 싶어도 많이 못 만들었고 차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소재를 좀 공급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빠진 게 아니고 많이 올랐다가 꺾인 거예요. 흐름 자체가 2021년에 원래 20만 원, 1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80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막 작년 사이에 4배가 뛰었는데 이 4배가 뛰고 나서 매출이 이렇게 뛸 만큼 우리가 열광할 만큼은 아니었구나 하는 거랑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가 막 3,500, 막 4,000까지 가는 막 분위기였다가 3,000이 이제 깨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 거라서 전에 회사는 멀쩡합니다. 뭐 의류는 뭐 동남아에서 뭐 옷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장들이 쉬었어요. 예를 들어 그 지금 우리가 입는 옷들을 대부분 상표를 보면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근데 이런 공장들이 지금 다 쉬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공장 근로자들이 출근을 못하니까 공장이 쉬었는데 지금 조금씩 다시 출근을 하고 공장도 다시 가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매출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급도 다시 원활화되고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 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좀 먼저 드리는데 그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치는 필요합니다. 뭔가 조치는 필요해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고 대신에 추가 매수 하시고 나면요 나중에 한 75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 되면 조금 매도는 좀 하셔야 됩니다. 비중은 뭐 20%가 딱 좋긴 한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했다가 나중에 올라오면은 다시 비중 20%를 맞추는 정도? 딱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뭐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SK고요. 네네.
네, 52,300원이고 비중이 70%예요. 네, 52,300원의 비중 70%요. 네. 네, 좀 비중이 크십니다. 어떤 점이 제일 네. 궁금하세요?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이 종목도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 방법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PSK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입니다. 계속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네. 일단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PR 스트립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그 글로벌 1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튼튼한 이제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글로벌 기업사들 반도체 회사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건실한 회사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호재 중에 하나는 주가가 회사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싸지다는 게 큰 호재고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너무 안 좋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개파락하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 47,000원 구간이 한 번 정도는 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실적도 좋고 일단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작년만 해도 작년 말하고 좀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 말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링이 안 좋아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구간은 전에 한번 돌파했던 구간 한 4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지켜진다면 사실은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매수가가 4만 원대 초반이라면 정말 오래 끌고 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수가가 안 좋고 비중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수가 인근 만약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되면 충분히 5만 원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거기서는 비중 축소를 최소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지가 되면 충분히 5만 원 이상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매도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 해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9으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2만 원대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무차입 경영 지속으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또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 잘 참고해 보시고 인테리어 관련주 9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들어와 주시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50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BM 매수가 50만 7,153원의 비중 10%입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2차전지 소재주들은 좀 약셉니다. 에코프로 BM도 46만 5천원까지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요즘에 2차전지 질문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전기차 업종들은 좀 유망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일단 그 이유는 2차전지 전기차 업종, 전기차 산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힘들어졌나라고 봤을 때 아닙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전기차 산업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최근에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관련 매출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요즘 길거리 전기차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왜 빠졌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슈,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슈입니다. 전기차 업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 고평가 논란 좀 해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좀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배터리를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안정성과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짝 피었으니 그 안에서 이제 안정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슈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원래 2021년 1월 달부터 얘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부양책에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거랑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뭐 5,500억 달러 정도의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인프라 부양책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지원책도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최근에 또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슈 다 반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조만친 의원이 전기차 관련된 법안은 통과를 해도 자기도 찬성한다라고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차 업종들이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보다 튼튼할 거예요. 오늘 그 이유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배터리는 사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방식을 바꾸어도 결국은 배터리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도 해소가 되고 첫 번째 이슈였던 고평가 논란은 1월 하순, 2월 중순 정도 되면 나올 실적 시즌 되면 모조리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업종은 계속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지금 비중 매수가 50만원, 지금 46만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혹시나 하게 될 수 있는데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가 별로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상태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42만원 정도까지 기회를 주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현재 상태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42만 원까지 하락하게 됐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국전자금융, 매수가 5,545원에 비중 10%입니다. 상승 추세로 출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인데요.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건지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추세 이제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죠. 중국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소위 말하는 CBDC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 어플리케이션 시험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 일단 한국전자금융도 여기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540원, 45원이면 정말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 구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지지해주는 구간이고, 한번 장이 좀 안 좋을 때 밀려 내려왔지만은 빠르게 복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양봉은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의미가 있는 양봉입니다.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상방에 장기 입형 때 매물대가 좀 두꺼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한 이제 6,200원, 6,300원 되니까 1차 목표가를 한 6,200원, 300원으로 놓고 대응하시되 그 자리에서도 전량 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하면은 충분히 매물대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6,300원 정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6,300원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신 앵커님 반갑습니다. 라는 칭찬 문자 보내주셨고요. M게임 매수가는 12,816원에 비중 5%입니다. 지금 추매 가능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M게임도 올해 들어서 좀 게임주들 약세와 함께 좀 하락을 했는데 추가 매수 지금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게임주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임주들이, 저도 작년에 되게 좋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제가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드리고,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그 좀 용어를 좀 다른 좀 산업을 좀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뭐, 사실 P2E라는 것을 이 방송에서 그 언급 자체가 별로 안 됐을 때도 제가 이제 게임주 컴투스나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할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함부로 생각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제가 작년 한 9월, 10월 달쯤부터 이제 컴투스를 봤던 것 같으니까, 그 전일 겁니다. 한 8월 정도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 M게임도 지금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좀 쉬는 모습들이거든요. 게임주들은 지금 이제 P2E,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관련돼서 앞으로 커질 건 맞습니다. 커질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조정 나오는 부분은 잘 견뎌야 되고, 종목별로 좀 선별이 좀 될 겁니다. 어떻게 선별이 될 거냐면은, 실제로 이 게임 회사가 NFT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돼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P2E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정 나온 뒤에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좀 뒤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가 하면 안 되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시기가 있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 반등이 게임주에서 먼저 나올지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좀 뒀다가 나중에 한 1,500원, 1,000원 이 정도 잘 지켜줬다가 다른 종목들 양봉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게임주는 아니지만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엔게임 이 종목도 양봉을 만들어주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먼저 1,500원 이상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면 되시니까요. 일단 지금은 그대로만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다른 대장주들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고 1,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76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터파크 6,82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잠이 안 오네요. 시원한 답 좀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터파크는 최근에 야놀자 인수 소식 때문에 한번 상승이 있었는데 다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0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좀 많이 안 좋죠. 일단 야놀자의 인수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이벤트 소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코로나가 조금 이제 줄어들 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파크로 이제 예약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만약 하락을 했는데 상승했을 때 이제 사실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금 한 4,970원인데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면 단기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지해주는 요 구간대가 전에도 지지를 해줬던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는 좀 아깝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횡보 후에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 4,500원 정도 잡고 어차피 6,820원에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절가 4,8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되 반등을 하면 그래도 한 6,500원에서 6,800원 매수가 인가에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고 한 4,500원 손절가 잡고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자. 횡보 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4,500원, 그리고 조금 횡보를 하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세코 매수가 24,570원에 비중 15%입니다. 매수가 근처 왔다가 다시 내리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겨울이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어떻게 전망을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보면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직하냐면은 그 특정 계절 때는 오르고요. 환절기엔 빠집니다. 참 그 계절적인 그 요인을 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차트도 보면요. 3월, 4월 달에는 올라왔다가 5월, 6월 달에 좀 빠지다가 7월, 8월 달에도 올라왔다가 10월, 11월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12월 되니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환절기엔 좀 어려졌다가 각종 계절만 되면 올라와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은 각 계절별에 쓰이는 생활 가전들을 좀 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뭐 여름에는 제습기고 겨울에는 또 히터고요. 또 봄에는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계절적인 요인을 좀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 종목 빠지는 건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장 안 좋습니다. 오늘 장 안 좋아가지고
코스닥 지금 1.4% 빠지는데 이 종목이 1.6% 빠지는 거는 종목이 뭔가 올라갔다 힘 빠진 게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힘이 빠진 거예요.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을 보지 말고 종목과 업종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종목 그 1.6% 빠져가지고 어떡하죠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 때문이다라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종목에 문제가 있나요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종목 지금 뭐 상승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거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뭐 한번 밀릴 때 좀 빠르게 좀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 위든 간에 아래든 간에 거래량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나올 때 그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하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흐름 보시면서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8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4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손절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6개월째 보유 중이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 오늘 21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아쉽죠. mRNA 관련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진단키트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이 좀 많고 매수가가 안 좋은데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지. 지금은 오히려 장기 이평타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지루한 구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방이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방을 잡아주면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원대에서 19,000 원대 후반까지에서 하단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한 아까 이제 매수하신 가격 인근까지는 또 올라가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 제약바이오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많이 하방에 나오는 종목들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종목도 뭐 이제 영업적자가 크게 뭐 발생하는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도 좀 발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 지지 나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잡으셔가지고 박스권 매매 형태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9,000원,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9구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또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힌트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국보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국보 디자인 가격 전략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저희 항상 매수가 시초가 잡아옵니다. 네. 22,500원이었고 지금 22,350원이니까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 말씀드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두 달 가까운 기간을 거치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이틀 전에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종목들이면은 손실을 봐도 크게 손절해야 될 자리가 길지 않고 또 먹을 것들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이 높고 볼 수 있는 종목 국보 디자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국보 디자인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91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국보 디자인, 국가의 보물 같은 이데일리 TV라는 문자인데 조금 아쉽거든요.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이 그중에서도 1호다 이런 거를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에 빠졌네요. 거기 네. 빠져가지고 그래도 너무
이게 이렇게 과하게 띄워주면은 아 그래요? 좀 겸연쩍을 수 있습니다. 아. 저희 또 우리가 또 이제 점잖은 양반의 나라, 그 선비의 나라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양을 부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소위 말해서 이거 뭐 됐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좀 겸손함을 갖춰보고자 네 자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2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드라마보다 고수의 관심 종목을 본방 사수하는 열혈 아줌마 시청자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주식 공부와 더불어 국내외 정치, 경제 흐름도 함께 알 수 있는 참 유익한 좋은 프로 많이들 시청하시나요? 라는 또 이 문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마보다 더 많이 보신대요. 드라마보다 재밌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항상 이제 저희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 민감한 이야기들은 좀 피해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투자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청해 주시면은 분명히 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은 다행이네요. 마냥 좀 어렵고 잘 안 들리실 줄 알았는데 네.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좋고 네. 실제로는 드라마도 많이 보시겠죠. 아, 냉철한 분석.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2926번님. 또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인 만큼 한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오면 집 꾸미기로 기분 전환해 보렵니다. 라는 또 사연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집 꾸미기 잘 또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1등 문자 좀 뽑아볼까요? 저는 뭐 2번 문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드라마를 네. 이길 수 있는 방송이라고 말씀해주신 점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쭉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또 재미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 2번 문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2번입니다. 네, 자 오늘 또 만장일치로 2번 드라마를 더 실제로 많이 보시더라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시청합시다요 라면서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우리 6213번님의 문자를 오늘 1등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문자 뽑으신 분에게는 치킨 선물 보내드리고요.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예정인데 가는 데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1월 효과라는 말이 무색하게 또 원래는 코스닥이 연초에 강하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1월 들어서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0.38% 그래도 조금 올려 세우는 모습이 1시간 전부터 나타나고 있죠. 2,942포인트 선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6%의 낙폭을 키워내면서 천선이 무너집니다. 99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기관이 원래는 매수를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매도폭도 늘려서 2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오늘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내면서 그나마 양전시켜내는 모습들, 그나마 그래서 코스피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쪽 한번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약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큰 매도세 오늘은 보여주면서 1,3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2,0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조선과 그 기자재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한국 조선의 이 수주 실적을 살펴보니까 8년 만에 최대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대우조선해양이 새해부터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매기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 위주의 강세 흐름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5%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 그룹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에 따라서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현대 모비스가 이제는 좀 여기에 사업을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한껏 밟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4%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게임주들이 좀 약세 이어가는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11%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